원래는 본인이 그 천복 만복을 다 불러드려야 되는 사주인데 네. 그거를 다못 풀어먹고 살고 있다고 하시네. 근데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아빠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제작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은 본인을 보고 그냥 도사라고 말씀을 하셔. 본인도 제자다, 도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작 기운도 많고 도사 기운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반인으로 먹고 사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도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지금 하고 계시는 요 세라믹 요 사업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대성했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원래 돼야 되는 그 회사의 규모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밖에 이렇게 커지지가 않은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유가 조상님들 있죠. 저희가 조상님들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근데 조상님들 그 윗절에서 탈이 나서 그런 걸로도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 자리에서도 탈이 난 걸로도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빠 자체가 우리 같은 제작 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 사업이 엄청나게 이렇게 잘 되려고 해도 지금은 잘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이제 아까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굉장히 인복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변에 도와주는 게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인복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되게 좀 인품도 올바르고 정도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싶고, 같이 뭐 이렇게 많이 힘들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그거 스스로 이제 좀 고통을 나누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런 좀 기질 성향이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덕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원래 아빠가 벌어야 되는 금액보다 지금 금액 자체가 너무 못 미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게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을 거라고 하셔요. 좀 숨이 막힌다거나 아니면은 이번 생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약간 삶의 희망이라든지 삶의 목적, 삶의 의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아빠가 이제 나이가 이제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만두고 다른 거를 다시 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그 아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면서 하시면서 이제 이 와중에 인간이 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조금 찾아보자고 말씀을 하시네. 본인이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탈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내년부터는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아빠 건강. 아빠 건강.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자제분들 있죠. 자식 자리가 조금 어두운 걸로 보여지긴 해요. 올해 말고 내년에. 그래가지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건강을 좀 유심히 잘 챙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빠의 사주를 봤을 때 지금 아빠 몸에 그 위암 있죠. 위암, 그리고 장암, 폐암 기운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혹시나 술, 담배를 하고 계시다면 일단은 술, 담배는 좀다 끊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암 기운이 내려온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이제 암에 걸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기운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병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올해보다는 그 내년부터 건강을 조금 잘 챙기라고 말씀을 하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 본인을 뒤통수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네. 질문해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저 혼자만 만드는 제품만 유독 고집을 부리면서 여태까지 옛날에 개발해서 가공공장에다 줘서 해주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주다 보니까 주문을 받았는데 일이 글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20, 30년 이상 기술자들을 내가 쫓아가질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 됐지만 지금들은 만든 것보다는 제가 제일 뭐 강도면이라든지 역과 효과면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더 월등한데 근데 이제 중간에 특허도 내자 해서 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송사건이 하나 있어갖고 그때 이제 좀 그거 저 나하고 했었던 거 보증을 해서 입증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딱 걸고 들어오는 게 특허를 나는 이제 개발자지만은 그 자기가 이제 뭐 판매 내지는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적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입증을 안 해줘 버리면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사람, 그 전에 사람, 하여간 배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뭐 더 할 수도 없지만 이거 하나를 놓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주위에서는 뭐 특허도 내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몰라서들 그렇지 특허는 도용하라고 카피뜨라고 나오는 게 특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허청에서 모든 게 오픈이 돼야 또 아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저렇게 누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고집 아닌 고집으로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서도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이런 나이지만은 뭐 경비를 쓴다 해도 경비 경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월급 받는 생활 정도로만 해서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는 뭐 분주하긴 분주하죠. 이제 계속 해야 할 게 있으니까. 그게 언제쯤 되면은 뭐 이제 잘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그것만 끈을 잡고 계속 버텨나가는 거죠.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 예. 아빠라는 사람, 아빠의 존재,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 아직까지는 와 이게 진짜 엄청 좋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그냥 이제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냥 네. 기술을 배우고자 네. 잠시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지 정말 아빠처럼 이 일에 막 열정을 가지고 이거에 막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서 발전을 시키고 싶다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좀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계속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이제 뭐 다른 방법은 이제 선택 안 해요. 또 여지도 없지만 이제 이거 하나로 끝나자라는 거 외에는 뭐 다른 생각 없거든요. 이제 지금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고정 인원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니까 또 양도 늘어나고 뭐 잘 될 때도 저거 하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4, 5년 정도 지나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지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예, 예. 근데 앞으로 2, 3년 정도는 비슷해. 예, 예. 지금이랑 좀 지지부진해. 예, 예. 근데 이제 2, 3년 요거 고비 넘기고 4,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아빠가 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100점 만점이라면 이제 한 지금보다 80, 90% 정도는 좀 이렇게 네. 많이 알려지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셔. 네. 아빠가 하고 있는 이거 일 자체가 네. 굉장히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약간 땅속에 묻혀있는 진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4, 5년 뒤에는 본인이 빛을 보는 날이 한번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정도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네. 놓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끌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빠도 고집이 되게 세잖아요. 고집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고집은 잘 안 부리시는 것 같아요. 약간 합리적인 고집?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네. 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자제분이나 와이프분이 당신 고집이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일단은 이 고집을 조금 더 밀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생을 마감을 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나를 찾는 곳이 없잖아요. 아 네. 아빠가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뭐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냥 이걸로 해서 내가 생을 마감하든지 지금 순간이라도 마감하면 좋을 테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마를 시켜 나가긴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많이 해요 주위에서. 너무 빠르다고? 네, 왜? 아니 지금 시대에 맞는 이런 거 정도만 한 2라는 숫자만 해놓지 왜 지금 8이나 9를 만들어 놓고 몇 년을 이렇게 이제 끌탕을 하냐 그러는데 아니야. 근데 아빠는 지금 페이스대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네. 본인이 성에 차잖아. 예, 예,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뭐 4에서 5 정도? 예, 뭐 10점 만점이라면 한 4점에서 5점 정도까지 일을 하는 거는 아빠의 본성에 안 맞아. 아, 예.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더 답답해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페이스 그대로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예. 하나 걱정되는 거는 본인 몸 상태. 어쨌든 이제 아빠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보다는 건강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내년부터는 건강을 좀 챙기면서 일을 하라 라고 예.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혹시 술 하세요? 예. 술은 이제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술을 마시면 물론 저희가 술을 마시면 건강이 안 좋다는 거는 다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아빠란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 이제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 그런 거를 보면은 본인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암기운 있죠.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술을 조금 이렇게 멀리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그런 직감 영감이 되게 빠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거는 편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촉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예를 들자면 아, 오늘 하루는 뭔가 약간 일진이 안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오늘은 뭔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촉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빠는 조금 써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네. 본인이 촉 좋은 거를. 이게 뭐 남들한테 뭐 너 어떻게 될 거다. 너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본인 스스로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 오늘은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반대로 아 오늘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라고 그런 느낌이 들면 그거를 이제 100% 무시하지 말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면 아 그냥 속으로 아 오늘 하루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날은 이제 다른 날들보다 조금 더 주의를 하시라는 거죠. 남들한테 막 이렇게 퍼내리지 말고. 네.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써먹을 때가 됐다고 해. 왜냐하면 그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빠가 그런 그 느낌 아니면 그런 생각 그런 게 굉장히 잘 뜨는 편이신 걸로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되게 많이 써먹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네.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많이 이렇게 누르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조금 이렇게 아깝다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지혜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빠가 맨날 맨날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그거를 지혜로 써먹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0, 50%밖에 못 써먹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더 써먹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특히 사람들 만날 때, 주변 사람들 만날 때,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이제 아빠가 상대방이랑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조심할 거는 조금 조심하고 멀리할 거는 조금 멀리하고 그런 방법으로 조금 써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네. 근데 그 이유가 그 아빠라는 사람을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어우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나 이제 아빠가 손해볼까 봐 너무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고 했다가 괜히 아빠가 마이너스 날까 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더 써먹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몸 잘 챙기고
그리고 4, 5년 정도는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조금 지금보다 더 근성 있게, 네. 지금보다 더 고집 있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앞으로 2, 3년 정도는 주변에서 방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전에도 방해가 많았잖아. 네. 아빠가 얘기를 네.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근데 앞으로 2, 3년 정도는 더 방해가 많아. 네. 특히 이제 아빠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당신 뭐 나이 많은데 이거 하는 거 좀 무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다른 일 해야 된다, 꼬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근데 그러면 아빠가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해. 왜냐면 아빠도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시는 일을 그냥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업종을 많이 했어요. 한 58가지 정도의 업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느끼는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촉을 가지고 누구를 얘기한다는 게 이 불법적으로 보이는 거라, 내 자신이. 내가 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네 5분도 모르면서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것도 이제 안 했으면 이제 급히 물어보면 글쎄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이 정도라고 계산하는데 그건 나머지 추가적인 건 자네지 내가 아니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또 일이 있거나 그러면 뭐 외출은 요새 뭐 코로나 이후에 잘 안 하고 또 다닐 필요 없지만 나쁜 가야 할 일 있을 때만 나가지만 그거 말고는 가급적이면 이상이 있을 때는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그냥 안에서만 있고 뭐 하루 종일 외출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제 버텨나가는데 그 버팀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얼추 보니까 한 40년 정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이제 뭐 남자들이 가는 데는 없었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가보자 그래서 그때 간 거 이후에는 글쎄 이제 이러고 이제 말고 열심히 살면 되고 또 안 되면은 어차피 그렇다 생각하자 해서 이제 안 하고요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제가 제 발걸음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찾아오게 돼.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가셨다가 근데 굳이 아빠는 그런데 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본인이 먼저 더 아는데 뭐. 그래서 전에도 최근에 한 3, 4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다 이제 내키지 않아서 별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한 2년 정도 전에 내가 그때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 가면 뭐 환갑이 넘어서 한 바퀴 도는 나이인데 뭐 여태까지 이거저거 다 해봤으면서 뭘 더 알아보려고 왔냐 해서 아마 쫓아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 안 간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버티고 이러고 말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기회가 좋아서 이제 겸손하자 배로도 오고 싶고 그래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아빠는 저희 같은 도사 기운이 많아서 일반 웬만한 무속인 분들은 본인 사주 못 읽어요. 본인 못 알아본다고. 본인 못 알아봐 다른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무속인은 아니고 저희는 도법 제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우리 같은 기운이 많아요. 무속인의 기운이 많은 게 아니라 저희는 무속인의 기운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빠는 무속인의 기운이 많은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도법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아빠 사주를 읽어내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단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1단계가 이제 무속인 분들이 하시는 공부 그리고 2단계가 이제 불법 불교 그리고 3단계가 저희가 하는 도법 공부가 제일 끝정점에 있어요. 근데 아빠가 우리 같은 기운이 많다고 그러면은 이제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면은 뭐 무속인 분들이 봤을 때는 아빠 사주를 100% 읽어내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가시게 되면 어우씨 못 하러 왔냐 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점집에 가면 더 답답해.
점집에 가면 본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본인이 더 답답하고 본인이 더 이 상대방을 잘 읽어낸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자만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 이제 안 다니고 이랬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나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되지 남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는 없고 그러더니 이제 이런 상태로 또 오다 보니까 벌써 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건 아빠가 너무 정직해서 그렇대요. 너무 정직해서 사람이. 근데 그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다 속일 수 있지만 나를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한테는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어떤 방법을 해서 근데 나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죽어서도 그걸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상대편은 몰라요. 근데 몰라요. 나는 죽어서도 그걸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제 할 짓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이나 인간이지만 할 짓은 아니겠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죠. 아버님 그 연락처 알려주시면 네.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따로 조금 더 봐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제가 명함을 하나. 그러면 주소도 다 나와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이 그 전번에 한 번은 어디서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주소 찍어주신 거 보니까 또 네이비로 찍어보니까 뭐 한 17분 거리예요. 가까워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잘 됐다. 그런데 뭐 저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줄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저를 다시 불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아버님은 조금 더 얘기를 해주라고 하셔가지고 아 예예. 예. 네,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